선수들의 위험한 모습을 담는 같이 라이브. 오늘은 풍생고 연준 박태준 선수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연재은 선수가 적은 박태준 선수의 프로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박태준, 키 173. 아, 근데 174.7이에요. 네. 제가 재보면. 근데 제가 반올림 해가지고 75라고. 174.7. 포지션은 MF 미드필더고. 롤모델 없음. 왜요? 왜 없다고? 자기가 짱인 줄 알았어. 자기가 짱이에요? 그럼 박태준이 생각한 롤모델 누구예요? 이니에스타 선수가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이니에스타 선수라고 하면 여기 지현 형도 그렇고 주 형들이 뭐라고 해요? 맞아. 실력은 이니에스타 아닌데 아. 자기 영향이 있는데 자기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상형은 아이돌 네, 여자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제가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 눈이 진짜 높다고. 아니에요, 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다면? 네. 아이린 좋아합니다. 아이린. 레드벨벳 눈 높아요? 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팀 내 박태준의 외모 순위는? 10위 안에. 10위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외모 순위는? 전 15위 안에. 15위 안에. 반 이상은 뭐 잡아돌렸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름 연재훈, 키 185. 얼추 비슷하죠? 네, 얼추 네, 올린 거 같아. 올려줬네. 그러니까. 아, 역시 사전이니까. 사전에 잘해. 제가 항상 85라고 얘기해. 그렇지, 그렇지. 롤모델을 저는 라모스라고 적었는데. 라모스. 네.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라모스 좋아하고. 아니, 본인은 라모스인데, 뭐, 이니에스타가 왜? 그냥 롤모델이지. 아, 롤모델. 저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상형은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네. 재훈이 형이 치료실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현실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여자 어떤 여자예요? 저 운동하는데 이제 저 배도 잘해줘. 아, 일신 많은데. 아, 배도 잘해주고. 네. 근데 이뻐야 되죠? 그렇죠. 장점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와. 재훈이 형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리 각선미가 제일 이쁜 거 같아. 다리 각선미. 아, 각선미가 이쁘다고? 네. 다리 각선미. 우리 다리가? 아, 오늘 박태준 잘한다. 하이브가 잘하네. 잘하네. 형 잘못이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1분 안에 10개의 질문을 따다다닥 나오는데 질문에 답을 하셔야 다음 질문이 나가요. 박태준부터 갑니다. 풍생고에서 처음 성남FC 입단할 때 기분은? 진짜 좋았는데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K리그 첫 경기 뛰었을 때 기분은? 별이 보였어요. 뛰다가. 뛰다가 힘들었어요. 네. 별이 보였다. 모쏠이라고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한데 현재는? 아, 현재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네. U20 준우승하고 경례금 받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일본은 기부다고 다 통장에 넣었어요. 다 통장에 넣었고. 네. 내가 이강인보다 이건 좀 낫다. 강인보다 키는 큰 것 같아요. 키는 크다. 성남FC에서 제일 좋아하는 형들 3명. 재훈이 형, 동현이 형, 조현이 형. 건강 관리를 위해 꼭 하는 게 있다면? 마사지를 많이 받습니다. 마사지 많이 받고요? 스포츠 마사지. 축구 선수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올해는 영플레이 성공. 지금 여자친구 있으니까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랑합니다. 그럼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랑합니다. 오, 이어서 연주현 선수 갑니다. 최근에 본 영화 제목과 같이 본 사람은 누구? 막혀. 처음부터 막혀. 최근에 본 영화야?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 패스. 패스. 패스 없어요. 커피 많이 사야겠네. 10잔 사야 될 수도 있어. 자, 15초 지나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네. 뭐 봤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네. 여자친구랑 본 영화 아무거나 되세요. 영화를 안 봤어요. 영화를 안 봤어요. 네. 최근에 본 영화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27년 동안 영화를 안 봤어요. 아, 자, 나는 쉴 때 무엇을 한다? 쉴 때요? 네. 그냥 친구들이랑 네, 밥도 먹고. 친구들 밥 먹고. 네. 막 다 했어, 사우나도 네. 하고 막. 네. 그렇죠. 지금까지 성남에서 수비 파트너 중에 제일 잘 맞았던 선수는? 두 명은 안 되죠. 두 명도 되게 괜찮아요. 창룡이 형, 네, 창룡이 형. 창룡이 형. 네. 오케이. 올 시즌 성남의 FC는 매대할 것 같아요? 6위요. 6위. 네. 그리고 연재훈 선수 하면 또 선크림을 네. 뺄 수 없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선크림은? 가족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아니 가족으로 네. 해서 돼요. 자, 여러분 연재훈은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젊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아재력이 돋는다는 소문들이 무성해서 요즘 신조어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낼게요. 네. 아바라. 에? 아바라. 아바라고요? 아버지. 아바라? 아바라? 아바라고요? 아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정답! 오!
연준이. 어, 좋아. 이건 못 맞추면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콘코노. 네? 혼자 코인을 오, 역시. 아, 박태준 알잖아요. 꼬 안구. 꾸미든 안 꾸미든. 오, 잘 알아. 자, 그러면은 3기다. 아, 3기는 전단계. 오, 잘 알아. 오, 박태준 잘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 어리니까. 어, 아무것도 모른다 해주는데. 어, 일단 박태준은 그래도 나이에 걸맞을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연준, 20대란 말이 무색하다. 어, 선수단에 대한 공통의 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5대5 풋살을 할 거예요. 우리 팀 선수 중에 꾸리고 싶은 선수 5명. 일단 자마, 그리고 박태준, 박스, 김동현. 김동현. 네, 그리고 저는. 아, 본인까지? 네. 그럼 박태준 선수의 픽은? 일단 재훈이 형. 아, 일단 연준 오늘 컨셉은 사회생활이에요. 금배 형. 그리고 수일이 형. 동현이 형이랑 저. 김동현? 어, 박태준. 어, 지금 공통적으로 김동현 선수랑 박수일 선수는 다 들어갔어요. 수일이가 좀 악바리가 있거든요. 진짜 많이 뛰는 애는 좀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아, 그치, 그치. 네, 그냥 얘는 얘나 그런 걸로 놓고. 성남FC의 제일 오래 남을 것 같은 선수는? 저는 종혁이 형. 저도 전종혁. 전종혁. 네. 어, 왜요? 자기가 그런 말 하면 그냥 자기가 내 자기는 여기 이렇게 평생 있고 싶다. 오래 있어야지. 워클럽맨으로. 워클럽맨 약간 많이 노리고 있잖아. 어, 어. 여기 성남통 있는데 싸움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선수 누굴까요? 종혁이 형? 고등학교 때부터 종혁이 형이 좀 세다고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 핵주먹이었다고. 핵주먹이었다. 네. 자, 우리 연준 선수는? 저 김영광. 김영광. 아, 그 형님은 근데... 소문이. 네. 아, 그쵸. 네, 그쵸. 어마어마하시다. 볼키퍼가 약간 좀 그냥 파이팅 있어야 돼. 네. 나중에 성남FC 감독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오, 좋다. 저는 승영이 형. 또 지도자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 하시고 아무리 미드필더다 보니까 또 진짜. 그런 전체적인 부분도 잘 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승영이 형. 저는 창용이 형. 이창용 선수. 네. 창용이 형은 그래도 딱 짚을 건 딱 짚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딱 감독님이에요 그냥. 와, 감독님. 네, 그냥 딱 감독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생각한 것보다 되게 긴장도 많이 했는데 막상 하니까 재밌고 재밌죠. 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박태준 선수 막내가 성남으로 이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성남엽씨가 남! 남길 감독님에서 김남일 감독님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 경기장 많이 찾아주세요. 오! 잘했다. 연준 선수도 한마디 하셔야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팬분들이 경기장도 못 오시고 해서 저희만큼 되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코로나가 잘 해결돼서 빨리 경기장에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네.